안녕하세요. 굿모닝 은혜입니다.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한영화제에서 공개됐습니다. 백석에서 두 번이나 기립박수가 나왔는데 박 감독은 길고 지루한 구식의 영화를 환영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헤어질 결심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강력계 형사 혜준이 사망자의 아내 설혜를 만나고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수사 멜로극입니다. 영화를 본 관객들은 5분간 쉬지 않고 기립박수를 쳤고 박 감독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번 기립박수와 환호를 쏟아냈습니다. 박 감독은 어른스러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. 미묘하게 관객에게 스며드는 영화를 하고 싶었다는데요. 전작에 비해 자극적인 영화가 아니라 심심할 순 있다며 전작은 잊고 봐달라고 말했습니다. 외신들은 헤어질 결심이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의 강력한 후보라고 평했습니다. 영국 가디언은 최고점인 별 5개를 부여했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칸 경쟁 부문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.